예, 일단 나이하고 키 몸무게만 좀 얼른 알려주세요. 71세고요. 예. 49. 네. 키는 169. 네. 자, 어떤 점이 꼭 알고 싶으신지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위암 수술한 지가 14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저 소변하고 대화하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세요. 언제부터 그러세요? 수술 직후부터. 수술 직후부터요? 예. 예. 지금, 이제, 그, 큰 수술을 일단 하신 거죠. 예. 이제 위암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큰 수술에 속하는데요. 상당히 이런 어떤 좀큰 수술 이후에 몸에 어떤 컨디션이 저하가 되니까, 그리고 근육이나 어떤 관략근이라든지, 요도에 어떤 조절하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변과 소변을 이렇게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자주 그러십니까? 하루 종일? 아니요, 그 마려울 때만. 마려울 때만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 이게 자주 막 매번 그러신 건 아니고, 마려울 때만. 매번 그러지, 소변 같은 거 매번 아, 그래요. 소변 같은 경우는 밤에는 몇번 보세요? 하면은 3번, 아, 그럼 2별에서 3번이요. 대변은 몇번 보십니까, 하루에? 하루에 한 번씩. 한 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화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막 심하게 진행된 정도까지는 아니신데 일단 야뇨 현상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70세 넘어가신 남성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좀 가지고 계신 증상이에요. 야뇨는. 그리고 대변도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아무래도 관략근에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못 참으신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약간 실수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연세 드시면. 근데 지금 위암 수술을 하신 다음부터 이제 쭉 그랬다는 것은 이제 큰 병을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몸에 어떤 근본적인 체력을 키워야지 좋아지는데요. 암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떤 약이라든지 민간요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운동을 일단 해야 되는데 하체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연세가 들어가질수록 허벅지 살이 빠지고 하체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체 근력 강화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걷기 운동을 하면서 소식을 해서 위하고 장, 방광, 항문에 부담이 덜 되게 조반 속축을 하시면서 소화 잘 되는 식사하시면서 걷기 운동하시고 그게 되면은 이제 계단 오르기 정도 운동해보시면서 슬슬 그게 되면은 이제 산에도 좀 올라가신 정도 이렇게 운동량을 늘리면서 하체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하체 운동을 많이 하면 관절이 아파지니까요. 어르신들은 걷기부터 슬슬 하면서 계단 오르내리기, 그 다음에 산 올라가기,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은 하체 근육 힘이 생기면서 대소변 조절이 좀 좋아집니다. 네. 네, 오늘 상담 전화 고맙습니다.